현대 로템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500원에 20%요. 4만 500원에 비중 20%. 자, 이 종목 성기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뭐 방위 산업, 뭐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또 묶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재밌는 종목입니다. 어떤 게 재밌을까요? 주식이란 게 이래요. 네. 이게 지금 시청자님 4만 500원 네. 같으면은 거의 뭐 금요일 날 매수하셨나 봐요. 그죠? 매수하신 날이 예, 아니요. 작년부터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끌고 왔어요. 네, 네. 예. 팔았다 샀다. 수익은 많이 보셨어요? 그냥 예. 살았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왔으면 수익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고 판 거보다 또 더 주고 사고. 그렇죠. 예. 그런 투자를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일수록 많이 하세요. 이 오르는 종목을 좀 오르면은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죠. 자, 일단은 실적이라든가 현대로통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트럼프 수혜주라 하는 게 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냐면요.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각 나라에 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거나 나토나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 방위의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물리려고 할 거예요. 많이 물리려고 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우리 전쟁으로 이 유럽들도 자주국방 우리도 이제 무기 좀 준비하고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때려도 우리가 최소한의 막을 정도는 무기를 준비를 해놓고 산다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아져서 한국 국방의 이 현대로템보다 시작해서 하나라든가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앞으로도 더 간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그런데 항상 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주식들은 라심탈레브라는 위대한 이 위대하다고 보는데 이 책들이 많이 편 이 블랙스완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항상 백조는 흰 백조라고만 생각하는데 검은 백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이 항상 좋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내가 리스크 관리 그거를 못하면은 이 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의 이 라심탈레브 책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은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리스크에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까 또는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고점이 44,900원이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요. 이게 네.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비중에, 요 비중에서는 얼마 정도까지 빠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선 깨면은 저점을 알 수 없다. 주로 이제 정배를 벗어나는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깨면은 더 빠진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말해놓고도 빠진다고 했는데 빠졌다고 오른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면 고통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는 굉장히 좋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만한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방산주 굉장히 시장이 주도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형 방산주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져요. 그럼 지금도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소한 이 종목들은 한 37,000원 이런 라인대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참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 종목은 본인께서 참더라도 뭐 한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만 9천 원대인데 지금 4만 천 원대고 큰 손실이 아니니까 4만 얼마죠? 4만 천 원이네요. 약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이 조금 날 때 조금 요 종목은 그때까지만 참고 있다가 매수가를 안 깨면 계속 돌고 가고 매수가를 깨면은 조금 반을 줄이다가 더 하락하면 사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사트 파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종목 이제 정리를 하면 리스크 관리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가 깨지면 반 정도 이렇게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